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인생에서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 하지정맥류 관리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으신 원장님을 또 모셨는데요. 의학계 돈키호테 성형외과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요즘에 여기저기 좀 아프다는 통증 환자들이 맞아요.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뭐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움츠러들면서 우리 몸에 열을 지키기 위해서 근육들이 굳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여기저기 더 많이 쑤시죠. 예, 통증이 심해지죠. 경험이 찾는 환자들도 늘어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되면은 네. 뭐 여기저기 더 아프니까 통증 환자들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안에서도 맞아 나도 좀 요즘에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오늘은 통증을 다스리는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통증과 하지정맥류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통증과 하지정맥류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33, 02-3772-9459번 저희가 화면에 계속 고지를 해놓을 거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인데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통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통증을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경고음이에요. 빨간등이 켜서 반짝반짝 이렇게 경고음을 보내는 건데 네. 만성통증이라는 건 보통 3개월 이상 계속 한 군데가 나쁘면 이제 그거를 잘 치료를 받고 그래라 이런 뜻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네. 통증 관리를 안 하면 만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이제 생기는 거고 네. 보통 이제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뼈가 나빠서 신경이 나빠서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저는 전기가 모자르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네. 이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우리 몸은 예,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네. 참, 저 같은 경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새로운 내용일 우리 것 같아요. 우리 몸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되게 재미난 사실인데 배터리 같네요. 그거를 현대의학에서 많이 간과를 하고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몸은 배터리예요. 그래서 네. 배터리라 충전도 시켜주고 또 방전도 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핸드폰 충전 시켜주면 잘 되다가 방전돼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고 굉장히 복잡한 세포가 하나 속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기체도 있고 리보소ーム도 있고 리소소ー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영양분도 흡수하고 대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작동을 잘 하면은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의 70%는 전기 만드는 데 쓰여요.
우리 몸에. 그 세포가 몇 개냐, 우리 몸에. 20억 개에서 뭐 30억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세포가 이제 쭉 연결이 돼갖고 우리 세포 종류가 나눠지는데 256개 정도의 세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눈세포, 귀세포, 코세포, 뭐 손톱세포, 뭐 피부세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들이 이제 그 서로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제 방전이 되게 되면 통증을 느껴요. 네. 이게 방전을 느끼는데 어떤 때 방전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방전이 돼요. 그래서 다치거나 혹은 뭐 정신적인 영향의 스트레스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전기를 생산을 잘 안 해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일을 안 하고 놀든지 아니면 영양 공급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요. 네. 세포가 방전이 되면 이게 모터가 돌지를 않으니까 이 미세 순환이 떨어지게 돼요. 순환이 안 되게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집 안에도 쌓이고 바깥에도 쌓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림프 찌꺼기가 꽉 쌓이게 되면 그다음에 주위가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생겨 갖고 이 염증이 생겨서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증의 발생의 이 악순환인데 통증이 발생이 되면 이 환자가 느끼는 거죠. 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다. 네. 신경외과 선생님은 신경이 이상이 있다.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전기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세포가 이제 이 건강하려면 항상 방전이 된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전이 돼 갖고 이제 항상 이 충전이 돼 있는 상태는 세포들이 하니까 통증이 안 생기는데 이 쭉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네.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전기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세포를 잘 충전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이 표에서 이제 보면 이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성 염증까지 이렇게 네,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이다, 네. 근원이다라는 네, 얘기만 맞습니다. 하지 네, 네. 중간에 왜 이렇게 근원이 될까 싶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포 이 많은 세포와 이 네. 통증이 어떻게 좀 관계가 돼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네, 들어볼까요? 세포는 뭐 이제 배터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초록색으로 꽉 찼을 때는 잘 작동을 하다가 이 전기가 방전이 되게 되면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좀 불편해지고 몸이 찌뿌드도 해지고 그리고 네. 이제 완전히 다 방전이 되면 암세포로 변해요. 아니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게 충전과 방전이 되는데 충전이 돼 있을 때는 신진대사가 잘 돼갖고 노폐물도 잘 나가고 영양분 공급도 잘 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세포 간에. 그런데 이 방전이 되면 소통이 안 돼갖고 쓰레기가 쌓이고 왼쪽 그림처럼 그리고 그 세포가 우울해져요. 기분도 안 좋고 그게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통증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상으로 봤을 때 통증이에요. 통증. 네, 그래서 이제 방전이 됐을 땐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만성 피로가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이 있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그게 장기화가 되면 신경이 마비가 특히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신경 병증이라 그래서 뭐 걸을 때 자갈마당 걷는 것 같고 다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울증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어지럼도 생겨. 특히 여성들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피부가 뻣뻣해지고 뭐 검은 점 같은 거 검버섯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 계통으로 가면은 복통, 변비, 소화불량.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그 건강 지표인 생리 현상이 생리 불순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또 그게 오래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부 다 전기가 떨어진 현상이다. 전기가 세포가 방전이 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수면 불량부터 급성 네. 통증까지 뭐 네. 전신에서 지금 그럼요. 정신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네.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저한테 네. 겹쳐지는 이제 증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 소화 불량도 있고 네. 만성 피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저도 이제 세포가 방전된 네. 걸까요? 그렇죠. 일부 방전이 되는데 256가지 세포가 똑같이 방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유전에 따라서 좀 강한 세포들은 방전이 덜 되고 약한 체질이니까 우리 집은 이게 관절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네. 관절 세포가 방전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관절통이 잘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려면 네. 방전된 거 충전하면 돼요. 여기 배터리처럼. 이제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이제 초록색으로 90%가 넘게 네. 이렇게 이제 충전을 시켜주면은 증상들이 좋아지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만성 피로라든가 네. 뭐 소화 불량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방전된 세포를 충전을 하면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오,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네. 충전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일반 배터리 충전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체도 그러나 세포는 굉장히 작고 미세하고 눈으로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미세 전류를 써요. 미세 전류. 미세 전류,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해서 미세 전류를 이런 식으로 양극과 음극으로 해서 이 충전시켜주는 그 전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인체에 그러면 충전을 시키면 쭉 이제 이 충전기를 갖다 대면 충전이 돼 갖고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원리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통증 완화의 핵심이 방전돼 있는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을 네, 배터리를 네.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을 시키면 된다. 맞습니다. 충전을 시키면 네. 해결이 된다라고 예. 듣긴 했는데 예. 배터리는 이제 저희가 그냥 선을 네. 꼽잖아요. 네, 네, 네. 뭐 어디 무선 충전기 단자에 올려놓던지. 네, 네, 네. 근데 저희 몸은 어떻게 충전을 시키는 우리 몸은 거죠? 이제 그 이렇게 충전하는 기계가 있어요. 의료 기계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 충전 시켜요. 그럼 충전 시키면은 배터리 또 한참 쓰시잖아요. 네네. 그럼 또 방전이 돼요. 그 충전 방전 이렇게 이제 반복 치료인데요. 네. 저 빨간 선 보이잖아요 그래프에서요. 네. 그 빨간 선은 통증을 느끼는 역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충전 방전을 하다 보면은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충전할 땐 자기는 쉬잖아요. 네.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쉬고선 충분히 회복을 해요 미토콘드리아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힘을 내갖고 막 전기를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네. 하나의 발전기 역할도 하는데 네. 그 발전기도 조금 쉴 수 있고 발전을 잘할 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뭘 갖다 댄다라고 하셨는데 이 네.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전기니까 이렇게 갖다 대요. 네. 갖다 대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지저분하게 순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통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원인이 림프 찌꺼기예요. 림프 찌꺼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림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는 아시잖아요, 보통. 네네. 일반 그 모든 분들이 딱 다쳤을 때 피 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죠? 피가 뭔지. 근데 피가 닿지 않는 부분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씻어주고 영양 공급해주는 게 림프예요. 림프라는 거는 이렇게 다쳤을 때 피나기 전에 이렇게 살짝 까지면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림프예요. 그게 림프인가요? 예. 근데 이제 림프액이 우리 혈액량의 4배가 많아요. 전체 혈액량이.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데 네. 이 림프가 아까처럼 방전, 세포가 이제 방전이다,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는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액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져 갖고 가래침같이 끈적끈적해지고 그게 오래되면 그게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석회화 건염 같은 게 생기는 게 그건데 이제 림프 찌꺼기가 이제 생기면은 세포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세포가 전기가 떨어져서 그 모터 그러니까 이 뭐 나쁜 걸 내보내주고 배출해주는 하수구 모터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망가져갖고 물류가 유통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림프 찌꺼기 있으면 모든 병이 있는 곳은 림프 찌꺼기 항상 쌓여있고 더러워요. 그것이 이제 림프 찌꺼기는 만성질환이라든지 혹은 진통제, 네.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제, 항생제 같은 거를 계속 먹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거의 약물 중독이 된 상태인데 그분들은 거의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물의 독성을 빼주는 게 이제 림프 찌꺼기를 맑게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림프 찌꺼기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네. 림프 찌꺼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땀으로 통해서 림프가 이제 순환이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림프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림프를 빼주고 그다음에 관장을 해서 또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치료잖아요. 네. 전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뭉쳐 있는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돼요. 이게 이온 분해라고 해요. 이온 분해가 되면 강력한 전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온 분해가 돼서 림프 찌꺼기가 배출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림프 찌꺼기가 단단하게 뭉쳐있으면 네. 걔네들을 분해를 시켜줘야지 결국에는 우리 몸이 충전이 되는 거네요. 충전이 되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치료가 되고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물은 소통하지 못하게 더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림프 찌꺼기도 전기를 못 통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림프액이 맑아지면 소통이 막 돼갖고 세포들이 이제는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네. 요거 네. 보면은 네. 지금 자극들이 네. 이렇게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기 자극 아까 어떻게 충전시켜요 하고 네네.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볼펜 같은 거 이제 기계 이렇게 대면 쭉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기 몸이 나쁜 데는 전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정상인 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 충전이 자 100% 이 핸드폰이 충전이 돼 있는데 이걸 한 시간 더 한다고 120%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 여기는 안 아파요. 그런 데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도 아파요. 여기는 전기가 충전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전하면 100% 될 때까지는 80%의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갈 때 찌리릿 하는 통전통이라고 해서 전기 들어가는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통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방송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네. 내가 요즘에 뭐 몸이 좀 이렇게 아프긴 한데 어디에서 이 통증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내가 예. 지금 어깨가 아픈지 목이 아픈지 손이 아픈지 뭐 잘 모르겠다는 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그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점, 영어로는 트리거 포인트라 해서 트리거 방아쇠를 빵 당기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를 잘 찾는 게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저 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손등이 아파서 오셨어요. 여기 이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근데 손등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통증 유발점은 어디 있냐면 저 그림에서 보면 팔꿈치에 있어요. 팔꿈치가 망가지면은 자기는 실제로 나쁜 거는 팔꿈치인데 통증을 느끼는 건 손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을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이제 잘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손이 아픈 줄 알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네. 나아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른 부분이 통증을 맞습니다. 유발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통증 유발점이 뭐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증이 생겼느냐를 찾는 건데 저기 빨간 점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게 통증 유발점이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그러면 통증 유발점은 어디 있냐면 손팔이 아니고 목에 있어요. 그리고 다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막 치료했는데 안 나. 네. 근데 사실은 통증 유발점은 대체 경험인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좌골신경에 있어요. 꼬리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주위에서 보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네. 사진도 찍고 검사도 네, 네. 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통증 유발점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잘 찾는 게 이제 실력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네.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내가 통증에 대한 고민 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저희에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방송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해드리니까 전화나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통증 어떻게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지 좀 대표적인 치료법들을 한번 네, 살펴볼까요? 통증 치료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인류의 역사와 네, 함께 네, 같이 함께 네. 발달된 게 이제 통증 치료인데요. 제일 좋은 통증 치료는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손.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준 게 제일 아파져요, 좋았죠. 그죠? 네. 부작용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이제 통증 치료는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게 뭐 옛날에 약이나 기계가 없을 때 침
식습관이든 부항 같은 거,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으로 와서 물리치료도 하고 또 주사치료를 가장 많이 써요. 지금 뼈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저는 스테로이드를 전혀 안 쓰고 네. 스테로이드하고 싸우는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땐 전기를 잡아먹게 하고 소통을 차단시켜버려요. 여기서 막 아파 죽겠는데 여기 통증 신호 나한테 보내지 마 하고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증 신호를 못 소통을 끊어버리네요. 통증 신호를 대뇌로 못 보내게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아지는데 네. 계속 아픈데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스테로이드 치료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거나 이제 말거나 예, 몰라.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 한두 번은 치료가 괜찮은데 이걸 너무 자주 오래 맞다 보면은 신경이 약화가 되고 근육이 퇴화되고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고 완전히 이 치료할 수 있는 고질병을 고질병으로 만드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진통제나 근위안제 이거는 전부 다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진통제, 근위안제 이거 다 끊으세요 그래요. 그거 약물 중독이 되면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병원을 10군데 이상 다니세요. 잘한다는 병원은 다 다녀요. 그러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뭐 민간요법, 도수치료, 뭐 마사지, 뭐 경락 마사지 별거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나. 그럼 그 상태에서 오면은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 보면은 네. 림프 슬러지가 꽉 차 갖고 근육이 거의 다 돌같이 굳어 있고 하도 약을 먹어서 약물 중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너무너무 여러 군데 다니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아유, 안 믿어. 나는 어딜 가도 못 고쳐. 이렇게 이제 아예 신념화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도수치료, 최충격파, 수술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술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픈 거로 인해서는 다른 수술을 하고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새로운 개념인 전기 자극 신경 치료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배터리 충전하는 이제 전기 자극 치료가 오늘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네. 이건 어떤 치료일까요? 뭐 그거를 이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전기 자극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네. 설명이 그러니까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통증으로 사실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우리 몸이 배터리라고 이거를 충전을 해야 된다고 네. 림프 찌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충전을 하는 게 뭐야라고 궁금한 분들 좀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와 문자가 네네. 지금 많이 밀려들고 있어서 저희가 네. 시청자분의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첫 번째 네.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어머니? 네, 무릎이 아프고 오구리가 펼쳐할 때 아픈데요. 네. 병원에 치료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어머니 우선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방송 중에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언제부터 시작되셨고 지금 증상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예전할 때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프고 계속 아파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세요. 아이고, 네. 무릎 아픈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 주관이 맞죠.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픈 경우는 힘줄이 나빠서 아픈 경우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 닳아서.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보통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네. 농사일 하신 분들은 10분 중에 9분이 무릎 아파요. 그건 오래 써서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힘줄이 아픈 거고 그다음에 다쳐서 아픈 경우도 있고 축구 선수들 무릎 안 아픈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한두 번씩 아파요. 다치기도 하고 오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하세요. 그냥 평지는 그럴만해도 저거 하는데 그래서 네. 무릎 아픈 거는 이제 전기 치료로 조금 느려요. 재생시켜주는 게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에 이렇게 동그란 뼈 있어요. 슬개골이 잘 보일 때는 전기자극 치료로 잘 되고요. 네. 슬개골이 안 되고 주위 충분히 이렇게 부어있을 때는 그때는 관절에 변형이 있다고 보고 엑스레이 찍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우리가 육안으로도 육안으로, 무릎이 부었구나. 네, 슬개골. 네, 슬개골이 아. 주위가 부어서 퉁퉁 부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술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무릎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3개월 네. 정도 생각하면서 네, 네, 정기 치료를 네.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아껴가면서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너무 안 쓰면 안 되고.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아, 적당한 네. 운동.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릎 통증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는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정말 네. 병원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치료를 안 받아본 데가 네, 없는데 네, 네, 네. 아, 계속해서 아픈 분들 많이 네. 답답하셨죠? 네. 저희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증이 방금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릎 통증이고 네, 네, 네. 저희 뭐 현대인들은 뭐 목 통증, 어깨 통증, 네. 네. 허리 통증, 발 통증 뭐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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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떤 통증에 저희가 이제 정기자극 치료가 시행이 되나요? 네, 이제 뭐 통증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다 생길 수 있어요. 머리, 가슴, 어깨, 허리, 머리, 팔, 무릎, 목, 관절, 뭐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 게 통증이에요, 그렇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기자극 치료로 적응증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잘 듣는 게 뭔가를 네. 이제 봤더니 목 디스크가 이제 상당히 효과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오십견 어깨에 그 이제 힘줄에 대한 질환이고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도 생각보다 잘 돼요. 효과가 좋고 위장려는 뭐 한 5분이면은 거의 뭐 금방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아팠지 뭐 이 정도로 빨라요. 네. 전기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난청이나 이명, 메니에르병 요거 난치병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인데 메니에르병은 뭐냐면 어지럼증이에요. 그거는 귀에 생긴 림프 부종인데 림프 찌꺼기 이거 잘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좋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뭐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여성분들 50세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 70%, 80% 다 허리 아파요. 그죠? 그리고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뭐 구안아사, 시력저하, 장딴지 근육통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통증에 전기가 방전돼서 아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새로운 어떤 치료 접근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대로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전기자극 치료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으로 하나 좀 떠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네, 궁금한 네, 게 네. 치료받아서 어떻게 좋아졌을까 하는 거거든요. 치료를 네. 받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명현현상이라고 표현들도 하고 그러는데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온몸의 독 기운이 높아져요. 자기가 녹으니까. 그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나면 더 아파져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10회까지, 15회까지 이렇게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네. 림프 찌꺼기가 쫙 배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그래서 치료 후에 통증이 더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경과가 좋아요. 명현현상처럼.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이상을 병원을 다 다녀보고 아, 난 이거 이제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병이구나 하고 여기 왼쪽에 빨간 데가 있는 네. 데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 갖고 피부가 시커멓게 썩었던 환자예요. 근데 이 치료를 10회 정도 했던가 그런데 그 새살이 다 돋아올라오고 모든 약 다 끊고 그리고서 했더니 이제 상당히 좋아졌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어떤 통증인가요? 그 이제 근막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프면 통증 치료하는 데 가면 거의 다 스테로이드 뼈주사 넣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뼈주사 부작용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물 중독 현상이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대상포진이잖아요. 네. 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물집 잡히고 아파서 뭐 이 대상포진은 어떤 때 걸리냐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진 거하고 세포가 방전돼서 전기가 방전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기 충전이 높아요. 근데 면역이 떨어진 거는 즉 전기가 방전돼 있고 전기 충전이 떨어져 있다. 핸드폰이 지금 20%밖에 안 남았다 싶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극 치료를 했더니 통증도 좋아지고 뭐 이제 쾌차하신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상포진 뭐는 약이나 네, 뭐 다른 거 안 드시면서 정기적 치료 뭐 불안하니까 약은 드신 것 같아요. 항바이러스 제제하고 진통제하고는 드셨는데 네네. 그걸 끊고서 이제 치료를 제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당뇨발은 너무 징그러워서 도표로 그렸는데요. 다리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거의 다 이제 절단을 하는 거죠. 근데 당뇨발도 좋아져요. 새살이 잘 돋아요.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찌꺼기를 없애주니까 당뇨발 치료를 한 케이스가 많은데 다리가 썩어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절단하기 전에. 예, 절단하라고 해서 놀라갖고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거의 치료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당뇨를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당뇨 조정하는 데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6 이하가 정상이에요. 6% 이하가. 근데 보통 우리 병원 오셨을 때 체크 보면 12, 10, 뭐 8 막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 전기 치료를 하면서 네. 췌장에 인슐린 만드는 췌장 베타 세포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혈당이 뚝 떨어지고 혈당이 조정이 잘 돼요. 그러면서 나아요. 거의 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6.6으로. 그래서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확 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당뇨발, 대상포진,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피부가 네. 다시 또 새살이 돋게 네, 하는 네.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이제 뭐 이것 외에도 뭐 급성통증도 있고 만성통증도 있고 많잖아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사례처럼. 그거 효과가 제일 나타나는 많이 물어보세요. 네. 환자분들이, 나 얼마나 받아야 돼요? 궁금하죠. 뭐 치료할 때 조금 찌르르 찌르르 하고 아픈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우리 몸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 방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오토바이 처음에 밟던 걸 또 어때요? 그러면 발로 옛날에 네. 자동 말고 그럼 네. 발로 이렇게 콱 하면 푸툭툭툭 하다 끊어지고 또 푸툭툭툭 하다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 차례 하면은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발동이 걸려갖고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발동 걸리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네네. 그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오래될수록 병이 오래될수록 충전 방전을 더 오래 해야 되고요. 젊을수록 빨리 치료가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새거하고 네.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배터리가 좀 낡은 거하고 새거하고는 틀리죠. 효율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간격이 급성통증은 네. 뭐 2일에서 5일 정도 네, 그리고 만성 네, 네. 뭐 일주일 정도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정도로 간격을 두고 네,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너무 아파서 네. 힘든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 쉬고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통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답답한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해답과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어 가시고는 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도 사실 병원에 내가 마음 먹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에 참여를 해 보실 수가 있고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뒀고요. 아침이라서 목소리 좀 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이제 요즘처럼 이제 실내에 계속해서 앉아 있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면 이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하지 정맥류가 더 늘어난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뭐 통계상으로 이제 많이 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995년부터 그 하지 정맥류를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뭐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뭐 하지 정맥류 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최초나 다른 뭐 국내에 처음 들여왔으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 당시 하지 정맥류가 뭔지를 몰랐어요. 일반 국민들께서 하지 정맥류가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근데 요즘에 하지 정맥류는 다 아세요. 다 알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월이 30년이 지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하지정맥류 진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정맥학 분야에서는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이에요. 와. 뭐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뭐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이제 학회도 제가 만들고 그랬는데, 대한정맥학회라고, 뭐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넘어갈 건데, 하지정맥류는 뭐냐 하면 그림처럼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네. 동맥은 판막이 없어요. 쭉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정맥은 다리에서 피를 쭉 올려주면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막아주는 게 판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만 올라가세요 하는 게 이제 판막의 기능인데, 네. 그 판막이 망가지면 거꾸로 흘러요. 그걸 역류라고 그래요. 역류 현상이 있으면 정맥류가 생겨서 다리에 보기 싫은 지렁이 같은 것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망가지는 판막의 위치가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제 이 통계가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4만 명 통계예요. 이제 제가 4만 명. 중국에 이제 대련 병원이 있고, 중국에 북경 병원이 있고, 이제 한국엔 제가 하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4만 명을 수술한 환자 통계를 내봤더니, 네. 47%가 사타구니에. 네. 판막이 망가진 거고요. 17%가 뒤에 오금이 망가진 경우고, 나머지는 이제 관통정맥이 망가진 경우에 정맥류가 생긴 경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형 분포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맥류는 잘 안 생기고, 40 내지 60대의 여성 환자들이 거의 85%. 물론 남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는 하지정맥류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검사를 해보면, 네. 대부분은 근육통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85%가 여성분들, 중년 여성한테 많은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증상을 보면 이제 정맥류가 있을 때 통증도 물론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증상 중에서는 안 아픈 게 제일 많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 하지정맥이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프지를 않고 증상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다리에 보니까 지렁이같이 혈관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으로 보면 이제 다리가 피곤하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다리가 화끈거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판막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제 하지정맥류를 혈관을 속으로 판막 기능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하지정맥류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는 실핏줄 1기, 2기 정도 되면 냉면발 굵기 정도 되고요. 네. 3기 정도 되면 라면발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보이면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기 정도 되면 우동발 정도 굵기가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5기는 손가락 굵기처럼 굵고, 그다음에 이제 6기 되면 다리가 썩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서 하지정맥류는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네, 네. 무증상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실핏줄이, 네. 뭐 이렇게 뭐 올라오고, 네. 터지고 막, 네. 하면은 고민들이, 네, 네. 진짜 많으실 것 같고, 네, 네,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들 다리 보면은 꽤, 네.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치마도 못 입으시고, 네, 뭐 고민들이, 네. 많으실 텐데, 네. 방송 보시면서, 네. 하지정맥류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만성 통증이라는,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전화가 밀려들고 있어서 한 분의 좀 또 궁금증을 좀 저희가, 네. 풀고 나서 다시, 네. 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 네, 네. 허리 협착증 때문에요. 협착증, 네.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73세요. 지금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그러세요? 주저앉진 않는데. 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저리고 엽적다리 종아리까지 다 그냥 저려가지고. 네. 발바닥까지 나중에는 이제 스펀지 뭐냐 걸을 수가 없고 그래요. 네, 스펀지 같이. 네. 예, 예. 예, 예.
자, 이제 어머니 협착증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 허리 협착증이 왔을 때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 전기 자극 진단을 하면 네. 허리 쪽에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와요. 우리가 손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쪽에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는데 협착증은 수술을 해서 빨리 좋아지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는데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 척추에 이렇게 허리에 척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뼈 사이가 그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신경 감각이 이상해져 갖고 스펀지 밟는 것 같거나 자갈 밟는 거 맨발로 그런 느낌이 들고 가다가 주저앉아요. 50m 가려다 주저앉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가 저려서 못 걷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협착증은 쉽지는 않은데 전기 자극으로 깊숙하게 이게 이제 전기 자극이 고전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요. 치료 효과가. 그래서 일반 전기 자극 치료나 물리 치료하고 틀려요. 일반 전기 자극 치료는 피상적으로 살짝 자극 주는 건데 이건 굉장히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런 대로 수술하지 않고도 100% 완벽하게 낫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협착증은 오래된 거예요. 만성질환이라서. 근데 그거 하면은 조금씩 호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치료니까 한번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다. 아니면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럴 땐 시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오셔서도 좀 도움을 받은 분이 있나요? 그럼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제 허리 아픈 게 지금 이제 73세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연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협착증으로 그럼요. 이제 네. 고생을 하시는데 네, 수술 전 단계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 네. 또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 자극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치료하는지. 네,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관 경화요법이 이제 1995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들여온 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가 지금은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하는 병원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혈관 접착술이라고 그래서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그걸 네. 혈관에 주사놔 갖고 혈관을 막는 방법도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 발거술이라서 이건 옛날 전통적으로 혈관을 다 걷어내는 방법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혈관 경화요법하고 레이저 치료를 주로 하고요. 네. 혈관 접착술은 저는 안 해요. 제가 성형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물질, 실리콘 집어넣고 코 높이고 이런 게 항상 보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접착제를 적은 양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이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염이 생기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접착제 시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래서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치료법을 혈관 경화요법. 네, 혈관 경화요법은 잔혈관, 냉면발 네. 이하의 치료 이 혈관을 치료하는 건데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주사만 놔도 이렇게 이제 쫙 이 혈관이 없어지는. 제가 이거 이 치료법을 독일에서 보고 반해갖고 성형외과 의사가 정맥류를 하게 그러니까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사실 말로만 네. 들었을 때는 네. 말씀만 전해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네, 오늘 네. 영상이 준비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뭐. 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야지 네, 그럼요. 확 와닿을 네, 것 같아요. 생생한 그런 정보를 그럼, 알 수가 네. 있죠. 동영상이. 이 이제 준비된 영상이 실제로 시술을 하셨던 네, 실제로 영상인가요? 제가 이제 시술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혈관이 저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잘한 게. 그래서 이제 주사 혈관 경화제라는 걸 주사를 놓으면은 저렇게 싹 혈관이 없어져요. 혈관이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혈관을 굳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혈관 지우개 요법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용 치료로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고 외래에서도 간단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영상으로 보니까는 네네, 싹 잘 지워지죠, 그죠? 이게 한 번만 맞아도 저렇게 지워지는 네, 한 번 주사 맞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 혈관은 안 생기고요. 이제 체질적으로 다른 혈관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또 뭐 재발될 수는 있는데 뭐 서양 여자들은 독일 여자나 스웨덴 여자들은 제가 공부했던 네. 거기는 뭐 겨울철 되면은 여름에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경화요법 하러 와요. 아, 그 혈관이 많이 보여서? 네. 체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런 혈관들이 많아갖고 미형 이쁜 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하죠. 근데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비키니 입고 목욕하거나 그럴 때 창피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오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핏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정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혈관 경화요법을 하시면 한 번으로도 이렇게 반영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와 관련돼도 시청자분의 문자를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 띄워주세요. 네, 1880번님의 문자인데 60대 어머니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수면 장애가 심하십니다. 여러 검사들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혹시 하지정맥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질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하지정맥류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질환이긴 한데 다리가 떨리고 저리고 그래서 잠을 깨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실제로 이제 그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하지정맥류하고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금방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지정맥류는 치료를 하면 거의 다 완치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질환인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제 그 이 뇌 쪽으로 이 뇌 쪽으로도 약간 자극이 갔다고 이렇게 우리들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하지 불안 증후군인 경우에는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서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강했던 분들 그리고 그 전날이나 아니면 크게 오랫동안 자기 몸을 혹사시켰던 경우에 이제 잘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치료는 이제 안정하고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영양소 액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대로 뭐 잘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치료법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심적인 거라고 하셨으니까 수면 장애는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맞을 것 같네요. 네, 불면증도 이제 어느 정도 전기 자극 치료로 컨트롤이 되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혈관이 지워지는 혈관 경화요법을 만나봤는데 하지정맥류 뭐 초기, 중기, 말기에 그 해당되는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은 먼저 왼쪽이 이제 치료 전 사진이고요. 가운데 중간 그리고 오른쪽이 치료 후 사진인데 이제 거의 까만색으로 올라왔네요. 네, 까만색 그런 보기 싫은 혈관들이 있을 땐 진짜 여성분들은 치마 입기가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는 좀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하고 나면 그런 대로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 사진이고 초기고 그다음에 초기 치료 후 전후 사진이고요. 많이 깨끗해지죠. 그다음에 뭐 초기 사진 또 있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1, 2기도 초기인가요? 1, 2기가 이제 보통 초기라고 보죠.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분은 살짝 튀어나왔던 부분들도 지금 사라지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라면발, 우동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라면발, 우동발이면 보기 싫어갖고 정말 그 뭐 좀 여성분들은 특히 그렇고 남자들도 창피해요. 요새는 이게 보시면, 중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우동발 정도 되죠. 이제 치료 전후의 사진이고요. 아유. 네, 이제 말기 사진 좀 징그러운데 이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심해서요. 네, 말기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이제 근데 요즘엔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 전에 치료를 하고 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이제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받으신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주위에서 보면은 그 초기 1, 2기 단계 정도는 뭐 사우나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하면 좀 봤는데 사실 뭐 중기만 해도 안 보여주시는 거겠죠.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의 방송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지정맥류 초기, 중기, 말기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사진과 함께 또 사례를 들어봤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핵심 치료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통증과 하지정맥류 오늘의 강의 과목이었고요.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와 조깅으로 하지정맥류를 예방을 하는 것이 좋고 혈관 경화요법 등의 단계별 치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치료를 권장을 해주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통증과 하지정맥류 관리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살펴봤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통증, 하지정맥류 이제 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열어뒀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까요? 네, 3817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파트타임 판매원으로 일하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5개월 전부터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일하는 직업, 서서 일하는 직업이어서 퇴근 후에도 발 뒤꿈치,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심한데 발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린 증상까지 있으시다고 해요. 이분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일단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기 자극 진단기로 진단을 하면 어느 정도 전기가 많이 방전됐는지 충전됐는지를 부위별로 알 수 있고 통증 유발점을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그게 실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증 유발점을 대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좌골신경에 이 전기가 방전이 돼서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아픈 거를 대부분 이제 발이 아프고 그러면 족저근막염 혹은 지간신경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발만 치료해갖고 낫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그 위에 허리서부터 쭉 좌골신경, 그다음에 허벅지, 무릎, 그다음에 발목까지 쭉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제 경험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